안녕하세요. 맥힌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리보세라님. 자, 5월달에 항소제약과 가남 관련 NDA 신청재료를 앞두고 있는데요. 자, 이번 주 주가는 3만 0천원대 지지 확인하는 구간입니다.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시각 현재 미증시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50% 하락세고요. 다우 같은 경우에는 0.16% 아, 상승 흐름. 좀 혼조세죠. 자, S&P 500 같은 경우에는 아, 마이너스 0.13% 하락세,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이천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0.23% 하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은행주들이 이제 조금 이제 강세 갈 때는 다우에 이제 은행 관련되는 종목들이 편입돼 있기 때문에 아, 그런 영향을 좀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 뱅크 크라이시스 관련되는 부분들이 아, 과거에 이제 페이브리티 하 백퍼트레이드 어, 그러니까 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은행 위기로 이제 2008년도라든지 금융위기가 왔을 때였던 흐름들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관련 주들 어, 영향을 좀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어, 그 다음에 주가가 조금 이제 내려갔던 부분들은 이본드일드 채권 수익률 관련되는 부분이 올라갔다는 말은 채권 가격이 좀 떨어졌다는 거죠. 이 어, 은행권 그 시스템 자체가 좀 문제가 되게 되면 안전자산이 이제 채권이니까 채권 수요가 올라가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고 이본드 일드는 떨어지게 되는데 어, 이제 지난 주에 어, s b 어 실리콘밸리 이제 은행 관련되는 부분들의 인수 관련되는 이유로 이 부분들이 조금 이제 어, 진정이 되났던 분위기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죠 이번 주에 이제 비기벤트는 없습니다만 이제. 어, 월말에 나오는 PC 지표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또 올달 FMC에서 긴축 여부를 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월 말 정도 되면 아, 이제 4월달부터 본격화되는 1분기 이제 어닝 관련되는 가이던스가 확보되기 때문에 실적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중요한 어떤 변수로 4월달부터 또 부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체크가 또 필요한 어떤 시점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오늘 국내 시장도 전반적으로 수급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어제 하고 는또 다릅니다 어제는 아, 코스닥이 좀 중심되었다라고 하면 오늘은 다시 또 코스피 쪽이 좀 중심이 되어서 아, 상승흐름 이어갔는데요. 이 외국인은 아, 선물 쪽에서는 매수를 했습니다만 현물에서는 매도죠. 자, 원달러 한 자체는 다시 또 2원 70전 정도가 빠져서 1298원 80전 정도 1300원 밑으로 내려왔고요. 기간 쪽에서는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거래소 쪽에서 매수, 어, 흐름들 많이 보였고요. 개인들은 반대로 거래소에서는 매도, 코스닥에서는 어, 매수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상승 종목은 코스피 코스닥이 어, 대부분 이제 상승을 했죠. 근데 이제 2차 전지 관련되는 종목들이 아, 좀 희비가 갈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대형주에서 셀티론 관련주들이 또 이렇게 어, 빠지면서 바이오 쪽들에도 좀 영향을 좀 어, 받는 흐름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되는 부분들이. 어, 미증시에서도 흐름이 있으면서, 국내 시장 오늘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IT 쪽의 어떤 수급들이, 어, 견주하게 2차전지에 이어서, 어, 최근의 흐름들을 좀 이어가는 어떤 흐름들을 시장 전반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HLB를 좀 살펴보게 되면, 오늘 뭐 특별한 기사는 안 났는데요. 차트상으로 보면 제가 이제 이 120일, 일봉상의 영업일수로 121 이라고 하는 것은 6개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m 편에 있는 어떤 고가들이 이제 계속 빠져나갑니다 오늘 자로 이제 고가가 43,000원 요 라인인데 요 부분들도 이제 내일 되면 이제 왼쪽으로 사라지죠 일봉상에서 어떤 차트의 맥락에서 보면 이 왼쪽 부분이 빠져나간다는 말은 그러면 이제 고점 라인들의 어떤 형성 흐름들 자체가 라운드 넘버 가격인 4만원대로 이제 대부분 직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보면서 에, 차트를 만든다고 하는 어떤, 뭐, 그냥 기술적 분석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 고점을 부담을 느낀다면, 요 부분들이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려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번 주 지나고 나면, 이제 거의 고가들이 4만원대 부근으로 놓여있기 때문에, 어, 고점을, 넘길 때 어떤 부담 부분이 줍니다. 그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 고점이라는 걸 넘겼을 때, 어, 추가적으로 이제 그 추세가 강해지는 일종의 이제 볼린저 밴드로 보면 볼린저 밴드 태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라볼릭자에서는 이제 추세가 또 돌면서 강화되는 어떤 구간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대, 매수세도 들어옵니다. 이 차트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유입하기 위해서, 어, 매집, 입장에서 보면, 어, 차트를 만들어서 돌파를 시키는데, 이 고가를 넘겨서 올리려고 하면, 돈이 훨씬 많이 들죠. 근데 이제, 어, 고가 자체를 4만원대로 이제 맞춰 놓는다고 하면, 지금 현재 가격에서 크게 이제 윗단이 아니기 때문에, 어, 나중에 이제 돌파를 시켰을 때도 신규 매수의 어떤 유입들을 볼수 있는 어떤 차트의 어떤 형성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제가 중요하다는 게이 올해 가장 중요한 라인은 이 4만원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4만원대 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 9월에 이제 SMO 발표 위에 주가가 빠져서 이뭐 10월달, 11월달, 12월달 아, 어, 요렇게 하지만 5개월 넘게 밑단에서 거래량 없을 때 형성되었던 부분이 이게 매집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 4만을 넘겼을 때 올라간다라고 하면 여기 물량들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강력하게 돌파가 되면서 어, 신규 매수사들도 이 매물들이 어, 안 나온다고 하는 것들이 보면 어, 신규 매수세들이 유입하기 좀 편한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흐름을 이 기술적으로 볼수 있는 게 4만원대 라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 2월달, 3월달에 재미있는 건 일종의 쌍봉을 만들어냈어요. 예, 쌍봉을 만들어냈는데, 그래서 이 어떤 이제 고가 라인들에 대한 어떤 돌파가 나름 이제 한번 시도를 했다가. 왼쪽에 있는 4만원대 5만원대 라인들의 어떤 부담을 느끼면서 바로 안갔고 그 다음에 3월 달에는 나름 이제 차트를 만들었다가 한 일주일 넘게 다시 또 내려오면서 일종의 이제 일봉상에서 짧은 양그 쌍봉 형태를 만들면서 차트의 어떤 가격 조정을 보였는데요 지금은 이제 21위 평선에서 이틀 정도 조정을 보이고 있고요. 여전히 밑꼬리가 나타난다고 하는 말은 이 34,000원대가 박스권의 이 경계선 라인입니다. 34,000원 아래로 박스권이 34,000원과 3만 원대 라인이 있고 이 위에 어떤 위에 박스가 34,000원에서 4만 원대 박스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34,000원과 4만원의 중위값 박스 가격이 36,000원이기 때문에 제가 36,000원 가격을 지키고 있어야 이 4만원대 어떤 돌파가 시도될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이 결국 지켜지지 않으면서 다시 내려왔고 추가적인 가격 조정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3만 4천원대가 중요하고 이 부분들에 대한 확인 자체가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이번 주 확인하는 과정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차트 예석을좀 드리고 있어요. 자, 시간의 가격은 100원이 빠져서 3만 3천 9백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올라서 34,000원을 만들었는데, 조금 이제. 어 밖에 있는 흐름입니다. 자, 분봉상을 보시게 되면 3분봉으로 좀 체크해 보면요.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최근에 제약 바이오 쪽에서는 거래 정지 관련되는 부분 리스크도 있고 재무적인 리스크가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거래 정지가 들었기 때문에 이게 3월 말이 지나고 나면 4월 달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부분들의 어 피해 갔던 부분들은 다시 전반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또 수급을 보일 수 있는데 3월 말까지는 이 감사 보고서 제출 관련되는 거래 정지라든지 관리 종목 지정이라든지 이 긴축 압박에 대해서 자금 사정이 여의치 못한 어 제약 바이오의 어떤 악재들이 영향을 이 섹터는 좀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HLB 같은 경우 는 오늘 34,500원을 이제 어 고점으로 해서 큰흐름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뭐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큰 흐름이 없었고 공매도 관련되는 매매 비중이 이렇게 거래량이 이렇게 작음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매매 비중 자체가 9.20으로 올랐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 반등세 흐름이 나와서 이 ADX 지표 자체가 50 부분으로 어 갔던 부분들도 다시 조금 내려가는 형태로 일주일 내려오면서 했는데요. 자, 여기 부분에서 이번 주에 34,000에 확인하는 양봉. 그리고 그 확인이 됐다는 말은 결국 이제 36,000원 37,000원대로 올려놓는 어떤 흐름이 이번 주에 나오느냐, 이게 뭐 가장 큰 하두겠죠. 근데 이렇게 위해서 수급이 중요한데 거래량도 작은 상태에서 공매도하고 연결되어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4일 연속으로 이제 매도세 물량이 나오고 있고요. 현물에서도 아 외국계에 관련되는 부분에 물량들이 조금 출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 수급 관련되는 부분들이 조금 이제 좋지 못한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아,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뭐 특별한 뭐 기사가 없기 때문에 어, 공매도 관련된 어떤 수급들 한번 체크해 드리면 어, 3월 28일 보시게 되면 예, 공매도 매매비중이 전일보다 2배 이상 올라갔죠 예, 수량 자체는 이제 뭐 두 배는 아닙니다만, 거래량이, 전체 거래량이 좀 작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장고는 3월 24일자 기준을 보게 되면 다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주가가 계속 이제 올 달에 NDA 예정에 대한 어떤, 어, 부분이 확실하게 시장이 인식이 된다면 주가가, 어, 기간 조정을 하더라도 가격 조정을 안 하는 흐름으로 이 3월달 4월달을 보내야 되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일주일 빠졌던 게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리고 빠지더라도 36,000원 37,000원을 안 깨면서 어, 4만원 넘어가고 이 4월달에는 4만원이 넘어간 상태에서 돌파를 만들면서 5월달에 nda 기대감이 해야 주가가 추세적인 어떤 흐름이 나오고 급등도 좀 나오는데 어, 지금 이제 쌍봉을 만들어 냈기 때문에 일단 쌍봉의 4만원대 가격을. 이 4월달에 어떤 식으로 이제 넘어가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5월달에 항서제약과 어, HLB의 간암 관련 리보세라닌 관련된 ND 신청에 대한 어떤 학신적인 어떤 어, 기사들이 어, 계속 이제 나오는 어떤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관련되는 기사가 어떻게 나오고 반응하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 유럽의 어떤 신청 관련되는 부분은 아 이제 그런 어떤 입장에서는 이제 주가에는 큰 영향을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 미국의 FD에서 a 이제 신청이 가장 이제 올해 주가에서는 가장 중요한 어떤 아, 모멘텀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들 보시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체결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만 전일보다는 아, 대부분 좀 줄어 있는 상태고요. 아, 그나마 이제 항소제약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일주일 동안에 양봉의 횟수가 좀 많아지면서, 어, 이 평선도 다시 이제 수렴하는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들이 이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주 중반 이후에도 차트상에 양봉 형성으로 회복하는 흐름이 나오는지 이 부분을, 어, 중심에서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